안녕하세요. 자, 25번, 26번 이제 스스로 연습 시간을 드렸는데 잘 되셨겠죠? 그렇죠. 이제는 네. 이 정도는 스스로 봤을 수 있고요. 사실은 27, 28번도 그냥 손가락 연습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했던 악보 그냥 복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27번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이징이 살짝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천천히 잘 보시면. 근데 다 우리가 저희가 헤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7번 같은 경우 조금 주의해야지. 28번은 지금 프레즈 상으로는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네 마디씩 네 마디씩 지금 연결돼 있어서 28번은 따로 해드릴 게 없고요. 27번이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두 마디씩 돼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프레이즈가 달라요. 자, 자 오른손이 도레미레도 하죠. 그럼 왼손은 미솔 가다가 근데 왼손 프레이징 중간에 오른손 프레이징이 시작된다는 점이 조금 어려운데 프레이징을 무시하시면요 이거는 그냥 손가락 연습 되게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프레이징까지 하면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가락, 네, 손가락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네, 손가락 연습을 그 다음에 프레이징을 만드시면은 되시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어렵게 뭐 연습 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네네. 네. 예, 일단 손가락이 다 연습이 되면 프레이징은 그 다음에 네, 프레이징을 만드시면 네, 되겠어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쉬우세요. 네네. 네. 네, 네. 일단은 까다로운 부분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네. 저번 시간과 같이 그냥 네. 악보는 저희가 따로 안 보여드리고 그냥 손가락 연습을 네, 하는 것과 네. 그것만 해서 여기 네. 28번까지 저희가 악보는 밑에 저희가 연주하는 동안에 다 띄워드리니까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네, 보시면서 대표하시면 네, 되겠어요. 일단 네. 27, 28번까지는 저번 시간과 같이 동일하게 네. 연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27번 네, 27번 그래도 오늘은 모델라토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라토로 네. 지금 막 저희가 뭐 꼬글대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 네. 내 빠르게 맞춰서 연습하시면 네, 이거보다 되세요. 더 천천히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써보도록 네. 할게요. 네, 28번부터 좀 재밌는 네. 지금 리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를 넣어서 좀재밌네. 이거 칠 때마다 바이올린 애찬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상 잘하셨죠? 바이올린이지만 최대한 네, 프레이즈 지금은 네, 예쁘게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연습할 때도 그냥 재밌게 하세요. 나만의 삐를 네. 넣어서 박자를 네. 지키면서 몸도 흔들어 보고 피아니스트 왜 자기만의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모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만의 모션을 만들어 보는 것도 네. 바이올린 너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재미있고 하거든요. 연습을 죽어라 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 되게 습관이 무섭다고 선생님 바이올린을 이렇게 계속 치시면요, 쇼팽도 이렇게 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 바이올린 때부터 이렇게 치자고요. 네, 이렇게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치자고요. 바이올린. 너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연습할 때부터. 네. 네, 연습할 때는 나만의 그렇죠, 나만의 그렇죠, 모션을 찾고 그렇죠. 네, 네. 나만의 필. 중요해요. 어차피 네, 네, 나 그렇죠. 좋으려고 악기를 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세요. 네. 연습해야지. 왜 뭐 안 나오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연습하면 연습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더 어제보다 낫고 그러다 이게 쌓이면 10년 뒤에는 진짜 네. 네. 아, 명피아니스트가 되었을 네. 거예요. 저희 벌써 28번이니까 이제 이렇게 감정 넣으셔가지고 조금 살리서 저희 이제 고 한번 해보세요. 뭐 네. 배워요? 네. 고요한 밤 배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배워야죠. 네.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희가 아마 피아노 레슨 게 2단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찮아요. 죽기에, 네. 우리 죽기에 죽는 게 아, 네. 행복하면 돼요. 네. 인생 뭐 있어요. 그쵸. 그냥 즐기면 네. 행복하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27, 28 했는데 네. 좀 높아진 데서 말씀드리자면 27번은 이제 첫 번째로 주고받는 거 나오죠? 하면 왼손이 노래하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노래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대화하듯이. 네, 그 다음에 28번은 이제 노래가 두 박자씩 되죠. 왼손은 솔파 미파고 오른손은 미솔 레솔로 치지만 사실 솔은 계속 유지되는 의미죠. 이렇게 제가 유지되는 의미일 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덜 중요한 거고 약하게 쳐도 된다. 바뀌는 애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메인 음은 미래 도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쳤죠. 그렇죠.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시고 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예전에 드렸던 팁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네, 재밌게 네, 곡을 좀 이제부터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 나와요. 붙임 쭉 타이가 나오기 때문에 칠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칠판. 자, 20, 네. 29번부터는 다시 이런 공부한 다음에 네, 다음에는 칠판에서 보는 걸로 네, 네. 네, 해야겠습니다. 아, 네. 이런 공부가 중요해요. 음악에서 네. 피아노의 기초는 이론이거든요. 맞아요.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스파르타 교육이. 그러네요. 다시 저희 칠판 졸업하나 했는데 다시 칠판 네, 가야겠습니다. 다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